더 배트맨. 아, 이것도 진짜 제가 리뷰하면서 참 행복했던 앤데 참 예술이었습니다. 엑스이수트 실물로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예뻐요. 블랙 슈퍼맨 잭 스나이더 컷에 나오잖아요. 확실히 소장 가치가 있다. 너무 예쁘죠. 분명 DC 총정리라 그랬는데 배트맨 트릴로시 총정리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DC가 배트맨이고 곧 배트맨이 DC다. 자,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총정리를 준비를 했는데 DC 피규어랑 그 외 기타 등등 피규어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DC 라인은 확실히 마블에 비해서는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딱 꺾이는 부분까지만 이제 DC라고 보시면 되는데 DC 딱 시작을 하면 뮤지엄 느낌의 배트맨, 슈퍼맨을 이렇게 돌려놨어요. 동상 느낌, 대리석 느낌이고 크기도 조금 다른데 만든 분들이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위쪽 보면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들을 좀 있어요. 폴카도트맨은 아마 정식 제품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킹샤크? 너무 귀엽죠. 네, 피스메이커 쇼츠로 보여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에 광선을 쏘는 네, 슈퍼맨 진짜 잘 나왔어요. 제가 큰 전시관 한다면 얘는 상시전원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쿠아맨 단독영화 버전 수트에 아쿠아맨은 여기 위에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리퀸 버즈 오브 프레이 버전의 할리퀸도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투페이스도 있고 원더우먼 위쪽에 전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뭐 좀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좀 클래식한 애들이 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조커죠. 턱시도 버전인데 시청 배경으로 이렇게 계단 해놓은 거 이거 진짜 예쁘죠. 뒤에 이거는 달러 더미거든요. 다크나이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히스레저 조커가 불태우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겉에만 돈다발을 해놨고 안쪽으로 다 가짜더라고. 가까이서 보면 안 되고 저렇게 멀리서 봤을 땐 괜찮다. 89 배트맨 버전의 브루스 웨인도 있다. 조커 지나면은 조드 장군과 조엘. 사실 저 친구가 이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발목 핀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서 있는 게 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이 아픈 친구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조커, 자레드레토 조커들이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정이 그래도 가는 친구입니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용자 찍으실 때보다 태준이 아, 관람객들이 계시니까 방해 될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표정도 좀 우울해 보이셔가지고. 얘들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고 이제 빼야 되잖아. 이거 뺄 생각에 그 막막함에 좀 텐션 다운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원더우먼 오리지널 네, 저스티스 리그 이렇게도 있고 트레이닝 안무 버전 지금 보면 갤가돗 얼굴 꽤나 싱크로율 좋은데 양품이고 되게 좋거든요. 뭐 되게 벤 애플렉의 배트맨이 꽤나 많아요. 저스티스 리그 버전에 베이스 예쁘게 생긴 것도 해놨고 요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배대슈 버전? 이게 들었어요. 이게 귀해요. 아머드 배트맨도 두 개가 있는데 노말 버전이 있고 배틀 데미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사실 위에 수트 세 개가 다 거의 같은 느낌인데 특히나 얘랑 똑같거든요. 얘 근데 이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요 기구를 입에 착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달라요. 나이트메어 버전인데 재판 합본으로 저렇게 나와가지고 얘는 정리한다면 얘는 정리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요 재판이 그때 비교해서도 보여드렸었는데 꽤나 예쁘고 괜찮게 잘 나와서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요게 더 예뻐서 요걸로 갖고 있어도 되겠다. 블랙 슈퍼맨 잭 스나이더 컷에 나오잖아요. 확실히 소장 가치가 있다. 너무 예쁘죠. 형님 근데 네. 살아온 세월이 있으시다 보니까 많은 배트맨을 보셨잖아요. 많이 봤죠. 성우님이 원픽으로 꼽는 배트맨은 또 누구일까요?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이 제 원픽이다. 어떤 부분에서 좀 원픽? 지금처럼 막 CG 떡칠 이런 거 말고 막 건물 진짜 폭파시키고 막 그 히스레저처럼 미친 연기력에 그런 배우들이 와서 진짜 메소드 연기해주고 그런 거 난 좋아하거든. 근데 지금 자꾸 뭐 날파리 물론 나 좋아하지. 얘네 갖고 있잖아. 봐봐. 이 배트모빌도. 얘 지금 여기 태우고 있잖아 다. 근데 이 라인에 이렇게 다섯 명과 슈퍼맨 플러스에서 여섯 명 플러스 이 비이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플래시, 사이보그, 또 원더우먼 꽤 많죠. 그러다 보면 아쿠아맨, 택티컬 수트, 이 배트맨 한 채 더 있어서 얘는 태워놨고 택티컬 수트 입은 채로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 거. 사실 벤 애플렉 이 빵 자체가 헤비급까지는 아니지만 등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 줘서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과는 좀 다른 느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드라마 버전의 플래시 엑스이수트. 실물로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예뻐요. 허벅지가 어마어마한 두께를 자랑해요. 게임 관련된 수트들도 여기에 좀 모아놔서. 게임 싫어한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는 하는데 즐기지 못한다. 왜냐? 잘 못하니까.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런 건 내가 히어로를 워낙 좋아하니까 게임을 일부러 찾아서도 해봤는데 멀미나. 배트모빌 이거 엄청나잖아요. 나 이거까지 내가 탔었거든. 막 벽도 타고 그러잖아. 맞아요.
어, 나 그거 해봤어. 그리고 아캄 어사일럼에 조커도 있고 할리퀸도 있고. 그리고 이 수트 막 금장 이거 번쩍번쩍하는 거 이런 것들도 모으게 되더라고요. 배트걸도 있어요. 비욘드 버전. 데스 스트로크. 배트맨 그 마지막 장면에서 얘 나와가지고 가면 벗으면서 멋있는 카리스마 보여줬잖아. 그 뒤로 안 나오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TV 클래식 버전에 로빈과 배트맨 태워놓고 배트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저스티스 리그 배트모빌, 구호 배트모빌, 아캄 어사일럼 버전의 배트모빌. 9호는 이렇게 배트맨과 로빈도 있고. 어, 그럼 8구 배트모빌 없으면 좀 아쉬워요 할까봐 배트윙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라이트 해놓고 계기판이랑 이런 게 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조금 놓치신 분들도 있는데, 맨 오브 스틸 버전의 슈퍼맨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마더박스 3개 제가 다 모았어요. 아마 요 오른쪽 거 여기 아마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DX11 조커랑 짐 고든 청장님, 게리 올드만 형님 플러스 하자면은 배트 시그널까지 비긴즈 수트 해놨습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 조커들, 배트맨들 뭐 요쪽에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스왑 버전이죠. 수트를 입은 느낌. 현석님의 커스텀 작품인데 예쁘죠. 폴리스 버전의 조커. 근데 이게 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스태츄 느낌으로. 뭐 이것도 입양 보내야 되겠다. 진짜 말 그대로 총 정리시네요. 정리까지 하시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알프레드, 크리스찬 베일의 브루스 웨인. 저거 하나하나 다 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거든. 너무 잘 만들었고 베인도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소나 버전. 네. 아, 여기 또 뱅크로버 조커도 있네. 그다음에 배트포드 이렇게 셀리나 카일. 셀리나 카일과 배트포드는 이제 요거보다 퀸 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쿼터 스케일로 이렇게 또 모아놨습니다. 비긴즈 버전의 배트맨 수트 쿼터 스케일. 쿼터 스케일 핫토이 조커. 쿼터 스케일 배트맨. 3분의 1로 가면 요 퀸 스튜디오. 요것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항상 탈 것이 더 포인트니까. 카모 텀블러가 맨 아래층에 이렇게 돼 있고요. 배트맨이 탔던 텀블러가 가운데 층에 있습니다. 역시나 하비덴트의 이 얼굴까지도 특색을 살렸고. 권총 예쁘죠. 소프 텀블러인데 거의 10분의 1 스케일. 밑에 텀블러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작죠. 이 스케일에 맞추다 보니까 더 배트가 핫토이 걸로 이렇게 돼 있죠. 3분의 1 조커. 그러니까 제가 조커가 조금 뭐 많다 보니 라인을 좀 정리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뭐 하나 놓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요거. 와, 1대1 흉상의 배트맨입니다. 늠름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퀸 셀리나 카일 6분의 1. 셀리나 카일 조형은 얘가 1등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얘는 좀 행복해지는. 애네서웨이가 참 미인이잖아요. 우리 와이프 다음으로. 어, 잘했다. 말 잘했어, 사장님. 더 배트맨. 아, 이것도 진짜 제가 리뷰하면서 참 행복했던 앤데 특히나 저 바이크도 참 예술이었습니다. 되게 극찬하시는데 영화도 재밌게 보셨네요. 영화는 최악이었어. 영화는 별로였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원더우먼이 골든아머 버전. 이 수트 입고 활약을 안 했는데 이 수트가 너무 예쁘게 나오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원더우먼 1984 요거 이제 조형모. 너무나 좋아하는 블랙아담. 블랙아담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 드웨인 존슨 이 형님을 제가 좋아하죠. 뭐 레고존에 있어야 될 배트윙이 여기 같이 와 있어요. 여기 위에 같이 있으니까 또 좀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 DC 총정리라 그랬는데 배트맨 트릴로시 총정리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DC가 배트맨이고 곧 배트맨이 DC다. 자, 여기 뭐 조금 공간상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여기 두긴 했는데 이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했었던 세인트 세이야 황금색 갑옷 버전 12명 그거 제가 다 모았거든요. 슈케이스에다가 4개밖에 못 해놨어요. 8개가 더 있다. 일본에서는 세인트 세이야가 오리지널이고 더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저희 세대에서는 만화책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뭐 내가 팩트체크하고 했나? 죄송하고. 우리 또 이 채널의 특징이잖아요. 이상훈의 뇌피셜로 계속 간다. 제가 여기 엔터베이 빅뱅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렇게 한 명을 지금 뭐 누구라고 얘기해 볼까 한 명을 뒤로 돌려놨는데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병헌 부토이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리페인트를 했어요. 김성재 피규어. 제가 좀 애정하는 친구입니다. 김연아 얼굴이 좀 색깔이 바래더라고. 3A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닌자 거북이 4종. 그리고 요거 맨 인 블랙의 요 왕자님. 화면에 이렇게 보면 빛반사돼서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디테일인지를 모르시는데 눈으로 직접 보시면은 왜 이걸 몇백만 원씩 주고 소장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저지먼 투데이의 T2. 얘도 참 멋있습니다. 디오라마 제가 구매해서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터미네이터의 느낌을 보시라고 흉내내봤습니다. 아, 그걸 구해야 되는데 걔를 안 구했네. T1000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지금 여기. 자, 아, 오, 여기 있다. T1000 있네. 어, 요 티촌 멋있죠?
블리츠웨이의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 멤버들 4명 플러스 액토. 어렸을 때 고스트버스터즈 안 좋아했던 뭐 40대 남자들 없을걸. 다 좋아했을걸. 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해리포터가 조금 많이 없어요. 시리우스 블랙이랑 해리포터, 뉴트 스캐맨더랑 랜덴 와일드. 와이프가 이것 때문에 우리 PD랑 손절할 뻔했죠. 지팡이 7종.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좀 내려가 있네. 여기 SHF로 요거는 제가 리뷰도 해드렸는데 론이랑 해리포터랑 헤르미온은 같이 전시해놨어요. 그 다음에 고스트라이더. 이거 제가 라이브로 아마 리뷰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불 들어오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리뷰했었던 잭스페로우도 이렇게 있고 헬보이. 한니발 두 개의 버전 이렇게 해놨습니다. 블리츠웨이 작품인데 매니아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참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프레데터 그 다음에 가장 핫한 피규어죠. 규어 0번 이상훈 때 이상훈 솜이 뭐가 뿌나? 배가 많이 나와있네 점점 더. 그 다음에 여기 조로. 어릴 때 우리도 조로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촥촥촥 하면은 등짝에 Z자 상처 내거든? 아 진짜 너무 젊은 PD들이라 하니까 몰라? 요거는 이제 네오랑 존 윅이랑 같이 키아누 리브스 형님의 과거와 현재라고 하면 되죠. 나름 이제 여기 오스카 트로피도 제가 이렇게 해놨고 존 윅의 메달 펜던트도 해놨고 총들도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매트릭스도 요게 요즘 버전까지 가지고 있는데 창고에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 개는 이제 로보캅 배틀 데미지 버전, 에드 209, 머피 워킹 체어 버전. 여기 매트릭스 네오랑 로보캅은 한 채씩 더 놓고 싶은데 아직 이제 보류. 아마 장터에서 제가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손오공이나 브루스리 이소룡도 있고요. 여기도 같이 사실은 같이 둬야 돼. 키아누 리브스 형님 완전 다른 사람 같지 않아? 요 사이버펑크도 세계가 다 달라 보여. 그리고 이세 나왔던 페니와이즈 요거 보고 살짝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 미녀와 야수의 벨. 그때만 해도 이게 가격이 꽤나 괜찮은데 지금은 얘도 구하기가 한번 힘들 거예요. 알리타 배틀엔젤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간달프도 아마 이게 아스머스 제품 간달프로 알고 있고요. 발로그 불이 안 들어와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라인이 3개 남았네요. G.I.조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 3-0에서 나왔던 애들인데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요 스네이크 아이즈랑 스톰 섀도우 요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위에 라인을 다 모으기 시작했는데 사이드쇼의 그 옛날 12인치 버전이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구하기도 좀 쉽지 않고 요즘 피규어랑 좀 다르니까 좀 아쉬워했는데 3-0에서 저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거 완전 한정판이야. 이거 엄청 귀한 거야. 두 개 모으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화 버전의 G.I.조의 스네이크 아이즈. 우리 이병헌 형님은 제가 이렇게 두 개 해놨습니다. 두 개 드웨인 존슨 아까 뭐 보셨던 그 블랙 아담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로드블럭으로 돼 있고 우리 때 다이하드 완전 히어로였던 브루스 윌리스 형님의 요 조 콜튼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왕좌의 게임 친구들 이렇게 다 전시해놨습니다. 여기 세 팀, 여기 두 명, 여기 세 명, 여기도 뭐 박스도 통일감 있고 괜찮죠. 네. 참 왕좌의 게임도 저는 재밌게 봤어요. 시즌이 뭐 많아서 그렇지. 여기 밖에도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시는데 주술회전 애들 전부 다 위에 올라가 있고 체인소맨도 다 위에 있고 강철의 연금술사도 위에 있고 원펀맨도 여기 있고 몇 개 안 되지만 여기 나루토 뒤에 이제 아키라 가네다 마이크 애니메이션 버전의 울트라맨까지. 그래서 이렇게 12인치는 이 정도고 그거 외에도 뭐 여기 보시면은 귀멸의 칼날 라인이라든지 고전 피규어들이라든지 세일러문이랑 그다음에 리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울트라맨 6인치 지금 보면 호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돼 있는 애들 중에는 DC와 영화 애니메이션 요런데 아니면 우리 한국인 피규어들 위주로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사실 지금 언박싱 하지 않은 애들도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엔 또 어떤 총정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